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냥코 대전쟁. 고양이들과 세계정복에 도전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냥코 대전쟁. 게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 고양이들이 다 나오는 건가요? 해봅시다. 오, 한국이다. 전투를 개시해볼게요. 오, 어떻게 하는 거지? 성을 공격하자냥. 아, 적의 성을 공격하는 거죠. 아, 캐릭터에 대해 탭하면 캐릭터가 생산된대요. 오, 돈을 내야 되는구나. 돈을 모아서. 아, 50원까지 모여야 만들 수 있나봐요. 오, 이건 뭐야? 아, 일단 캐릭터를 만들어볼게요. 저 기본 고양이를 만들려면 50원이 필요하니까. 오, 만들었다. 오, 그럼 가서 싸우는 건가? 저건 강아지인가봐요. 성을 지키는 건가? 오, 저렇게 깨물깨물? 오, 공격한다고? 아, 뭔가 하찮은데 귀엽네요. 저건 레벨을 올리는 건가? 뭐지? 오, 그래,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 거니? 아, 그렇네. 어, 성을 공격하려면 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래, 일단 만들자. 오, 고양이들이 많아졌어요. 냥이들아, 힘내. 오, 저기 데미지가 닳는 건가? 오, 그렇네요. 성에 데미지가 닳고 있어요. 고양이들아, 어서 나가라고. 오, 좋아. 하, 냥코 대포 발사? 오, 대포도 쏠 수 있다고? 아, 그러면 한꺼번에? 오, 저쪽에서 대포 버튼을 누르면? 오, 이렇게. 아이, 뭐야, 아무도 공격당하지 않았잖아. 저건 나중에 많이 밀리면 써야겠어요. 오,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건가? 오, 완전 승리. 오, 오케이. 게임 방법 확인. 다음 레벨도 해보자고. 어, 이번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전투 개시. 다시 한번 싸워보자고. 오, 뭔가 분위기가 달라. 어, 그리고 캐릭터도 많이 생겼어요. 좋아. 오, 누가 봐도 일본이군. 오, 뱀 같은 게 온다. 100원짜리랑 200원짜리랑 있으니까 돈을 조금 모아볼까요? 오, 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 뱀은. 뱀도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야. 100원이 넘으면 부를 수 있겠죠? 어, 혼자 잘 버텨보라고. 안 되네. 최대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올려가지고 캐릭터를 불러낼 거예요. 아직 잘 싸우고 있으니까. 오, 여기 키가 큰 고양이에요. 오, 어떻게 고양이가 떠나버렸어. 깨꼬닥했네요. 이제 너의 차례다. 오, 대포를 발사할 수 있다. 좋아. 발사하면 저기까지 다 타겠죠? 일단 다 모은 다음에 싸야겠어요. 오, 싸울 때까지 싸워보라고. 오, 잘 버텨봐. 키가 크니까 잘 싸울 수 있겠죠? 오, 뒤로 밀린다. 아이, 어떡해. 오, 저의 고양이 성이 침략당하기 전에. 오, 발사! 오, 완전히 없어지진 않네. 어이, 조그만 것들. 여기 내가 도끼 고양이도 데리고 왔다고. 가보자고. 엄청나게 세네. 대포가 오, 강했어요. 어이, 쬐끄만 세 명. 너무 아, 나름 귀엽네요. 이게 왜 좋아하나 했더니 게임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군. 어, 근데 좀 답답해요. 빨리 막 마구마구 불러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오오오, 좋아 좋아. 든든한 지형군이 오고 있다고. 어서 싸우자고. 공격이다. 성까지 가야지 성을 공격할 텐데. 오, 왠지 밀리는 느낌이에요. 아,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오, 닌자다 닌자. 좋아, 닌자 냥도 불러냈어. 더 강하겠죠? 어, 대포 저기까지밖에 안 되네. 저기까지 쏴봐야. 아이쿠, 이거 뭐야, 하마 왜 이렇게 커. 그래, 하마는 클 테지만 엄청나잖아. 공격도 엄청 심한데? 오, 이러다가는 어, 나의 고양이들이 남아나지 않겠어. 이 닌자도 버틸 수 없는 것 같은데. 어, 어떡해. 완전 밀리겠는데요? 이 한 마리로는 어림없는데? 오, 완전 밀리고 있어. 어떡해. 어, 어떻게 전진했는데 저 하마 한 마리 때문에. 하마 너무 세잖아. 이거 어떡하지? 아, 상대가 안 돼요. 이거 어떡하... 어, 또 가버렸어. 깨꼬닥했어. 이거 어떡하지? 오, 이거는 제가 불러낸다고 싸울 수 있을까요? 오, 어, 여기 대포도 하마에겐 먹히지 않아요. 이럴 수가. 어서 싸우라고. 협동이다. 이 하마 나름 공격은 많이 받았을걸? 어, 뭐야. 오, 우리 성도 1880이에요 깎였나봐. 오, 너무 멀리 왔어. 다들 깨꼬닥하고 가버린다고. 어, 이러면 공격당한단 말이야. 어, 이렇게 너무 전세가 밀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까 신을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오, 이때야. 지금은 신의 능력을 사용할 때다. 지금이다. 어, 신 뭐야. 이렇게 생긴 거였어?
아, 신의 힘을 쓸 수 있는 거구나. 오, 통조림으로 뭐 힘을 구입해서 봐볼게요. 어떻게 하나. 아, 이런 식의. 오, 마구마구 고양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막 불러낼 수 있는 건가? 아, 생산해? 마구마구? 이 54초 동안은? 아, 무한히 할 수 있나 보다. 아, 그렇군. 뭔가 굉장한 걸 하고 왔나 봐요. 하마가 없어지니까 좀 더 수월하군. 가자! 냥이들아, 지금이다, 전진이다. 그렇군. 조금 모습이 그랬지만, 능력만큼은 신이 확실하네요. 이제 공격할 수 있다. 지금이야! 모두! 공격해서! 일본도 무너뜨리자고! 좋아.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완전 승리! 아, 이런 게임이구나. 오이, 깨기 쉽지 않네요. 레어 뽑기로? 좀 더. 레어로. 오, 레어다. 아, 진짜 레어가 나오는구나. 고양이 복서. 좋아. 다음 뽑기는? 첫센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누군가요? 이번에도 레어. 이거? 누구지? 아, 고양이 음향사. 오, 새로운 캐릭터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 다음 레어는? 과연? 진짜 레어. 아, 등급 표시되는 것도 귀엽네. 고양이 아처. 좋아. 한 번 더. 뽑기. 과연 누굴까요? 슈퍼레어. 슈퍼가 붙다니. 뭔가 더 특별하네요. 고양이 일진이래요. 일진은 대단할 것 같은데. 캐릭터들이 엄청나네요. 이 저장고에서 모두 사용할 거예요. 오호, 이제 강해지겠군. 이번엔 호주에서 전투 개시. 잘 싸울 수 있겠죠? 캐릭터가 많아졌으니까. 캐릭터가 6개 이상이 되면 두 줄이 된대요. 그렇지. 두 줄로 표시해서 쓰고 싶은 걸 골랐으면 돼요. 오호, 좋아. 근데 얼른 또 돈을 모아서 강한 냥코를 불러내겠다. 50원짜리는 안 부를 거라고? 일단 근데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데? 불안해. 누구 쓰지? 이제 한 명은 써야 될 것 같은데. 한 마리는 불러내야 될 것 같아. 공격받고 있어. 돈이 조금 더 모여야 한다고.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줘. 됐다. 일단 안 되겠어. 너무 부서질 것 같아서 한 마리는 불렀어요. 나 일진 고양이도 불러보고 싶단 말이야. 대포. 좋아. 모두 깨꼬닥겠다. 진짜 대포가 완전 강력하네요. 그렇다면 이 사이를 틈타 더 모으는 거야. 여기 불러낼 수 있는 고양이. 하하. 복사 불러냈어요. 복사. 받아라. 등장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엄청 통통거리면서. 펀치를. 컷을. 대단한데? 밀쳐내는 거 맞지? 너는 공격당하는 거 아니지? 좀 강한 건가? 확실히 강하겠죠? 이거 아까 봤던 거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볼 거예요. 코알라 있네. 호주라. 귀여워. 저쪽까지? 발사해도 될까? 카우보이처럼 등장했어. 다들 나의 공격을 받으라고. 봐보자. 이 정도면 일진은 불러내지 않아도 되려나?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50원, 100원짜리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캐릭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끄덕했어. 다들 힘내서 싸우라고. 너희들 좀 저 왼쪽이 너무 많구나. 적의 수가 많으니까. 안 되나 봐요. 돈을 더 모아보자고. 조금만 버티면 돼. 됐다. 새로운 캐릭터다. 활을 쏘는구나. 아니 어디다 쏘니? 너 그렇게 에임 한 개도 안 맞춰서 맞출 거야. 이 공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저 작은 친구. 그래, 차라리 펀치가 낫겠어. 가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전투가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가네. 그래도 계속하고 있어. 이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일진 불러냈다. 일진. 일진은 어떻게 싸우나요? 너무 궁금해. 굉장한데? 뭘 내보내는 거야? 그렇구나. 뭔가 엄청나잖아.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는데? 더 귀한 캐릭터는 엄청나게 싸우겠죠? 궁금하다. 얻고 싶어. 좋아.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이길 수가 없지, 이 정도로. 공격하는데. 좋아. 활쏘는
고양이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완전 승리! 예! 역시 일진 고양이가 엄청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양코대전쟁 게임을 해봤어요. 날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